이번에는 NX30U의 다양한 부가 AF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F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MF 어시스트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500학대, 800학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MF 상태에서 초점링을 돌리게 되면 자동으로 확대된 정해진 비율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800대가 되겠습니다. 정밀하게 MF 상태에서도 아주 정밀한 촬영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또 포커스 피킹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감도를 세 가지 단계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색상도 세 가지 색상을 선택해서 수동 초점에서 정확하게 피사체가 초점이 맞았을 때 피킹 디스플레이 지금 선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동영상 상태에서 잘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육안상으로는 정확하게 판단이 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초점이 맞은 영역의 가이드에 윤곽선으로 빨간 띠를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또 이외에도 측과점과 노출 연동 기능이 적용이 되는데요. 측광 상태가 스팟일 때 동작을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측과점과 노출 연동을 하게 되면 스팟 상태에서 포커스 포인트를 이동시키더라도 노출을 연동시키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검은색 지점을 했을 때 노출이 크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이외에도 DMF, FTN과 같은 기능인데요. 설정을 하게 되면 AF 촬영 중에서도 초점링을 돌려서 빠르게 수동 초점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촬영을 진행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피사체 AF와 관련한 부가 기능도 꼼꼼하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이용하는데 편리하겠습니다.